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네, 공모주 하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싶다고 댓글로 자꾸 남기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어드은행 신용대출이 또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요. 알면은 별게 아닌데 모르면 궁금하죠. 네, 그래서 자꾸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저는 어떤 걸 쓰는지 제가 전문 대출업자도 아니고 대출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아니세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은 보통 일반인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사항들 거기 플러스해서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약간 더 조사한 내용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어차피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감안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인터넷은행 있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존 뭐 제1금융권, 뭐 기타 무슨 뭐 대출을 해준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기타 2금융권이나 4금융 그런 데서 쓰진 않고요. 무조건 1금융 위주로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가 쓰는 거는 카카오뱅크를 쓰거든요. 카카오뱅크를. 왜 카카오뱅크를 쓰냐면 일단 편리해요. 갈 필요도 없고, 지점 내방할 필요도 없고 지점이 없으니까요. 온라인상에서 다 해결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쉽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제가 쓰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카카오뱅크 접속하면은 이런 페이지가 뜨죠. 네, 일단은 뭐 개인정보는 다 지웠고요. 이 하단에 점 4개라 그러나요? 점 4개 요거를 일단 누르면 되세요. 예, 누르면 되십니다. 네. 자, 버튼을 누르면 대출 서비스가 나오죠. 전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대출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중에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죠. 참고로 영상 찍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영상은 마이너스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세요. 그 괜히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 쓰는 거고 자기 신용도 이상으로 쓰는 거,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모자를 투자를 하는 거지, 굳이 마이너스 쓰면서까지 일으키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참고를 하시고, 뭐 대출을 조장하네, 뭐네, 그렇게 뭐 우려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정도 판단력이 있는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식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니까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 있죠. 두 개의 일단 차이점이 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랑 신용 대출이 있는데, 상환 방법이랑 신용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고 알려주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만큼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 만기 시까지 대출 한도 그대로 유지되고, 신용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대출 금액을 입금 통장에 한 번에 입금받아,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만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만기 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대출이 발생했으면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이 돈을 수시로 내가 빌려서 쓸수 있고 수시로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이렇게 따해서 대출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공모주 넣기 위해서 오늘 빌렸다 치면은 오늘 빌렸고 2거래일 후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럼 이틀치 이자만 내시면 되세요. 이틀치 이자만. 이틀치 이자만 내면 되는데 보통 이자가 예전에는 2% 초반대였죠. 마이너스 대출이 2.5% 2.2% 막 이랬어요. 그 저기 조 대출 그 뭐야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3% 약간 오바했죠. 금리가 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점 대 후반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확인해 보진 않았고, 뭐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1억 기준으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3%라 그러면 1년에 풀로 쓴다 그러면은 300만 원 이자가 발생하죠. 300만 원. 그러면은 우리는 공모주 할때 보통 2거래일 많이 쓰죠. 2거래일. 이자가 어떻게 산정되냐면은 자정 24시 기준으로 통장에 돈이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오늘 빌렸어요. 오늘 빌렸는데 지금 바로 갚았어. 그럼 이자가 발생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 빌려서 24시 지나서 그 다음날 갚았어. 그러면 하루치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하루치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틀을 썼다 그러면은 하루에 9,000원 정도 되나요? 9,000원 정도? 9,000원. 3,927에 3,55. 5,45. 9,000원 정도네. 9,000원 정도요. 9,000원 정도면은 이틀을 썼다 그러면 1억을 됐을 때 18,000원이 발생하죠. 18,000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공모주청약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세요. 하루에 10,000원. 이 거래면 20,000원. 그 매달 이자를 상환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통장에 마이너스 1억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억 이하, 1억을 풀로 썼다 그러면 이자가 못 빠져나가겠죠. 근데 9천만 원만 썼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도 이자가 빠져나가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할때 쓰는 대출은 마이너스 대출을 쓰게 되죠. 신용대출 쓰게 되면은 돈을 빌리면은 바로 그날 나한테 돈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1년에 3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1억을 하면은. 고정이죠. 3%일 때. 그리고 원리금도 어떻게 분할할지 또 원금도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공모주를 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게 유리하세요. 그 정도. 아, 그리고, 네,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이거 마이너스 대출을 돈을 안 썼다 그래도 제총 대출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대출이 있거나 그럴 때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키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요거는 뭐 제가 영업점에 물어봤는데 정확하지 않다 그러는데 3개월 정도는 타 대출이 본인으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급한 게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대출 하면은 좀 위험하겠죠. 리스크가.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걸로 아셔야 될 부분이 인지대라고 있어요. 인지대라고 있는데 그게 5천에서 1억 이하 1억 이하죠. 1억 이하가 35,000원. 보통은 35,000원에다. 이거 이상은 1억 초과는 75,000원. 그건 알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1억 이상은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1억 이상 안 해줘요. 1억 초과를. 1억 이상 아니라 1억 초과를. 그리고 금리는 3개월 보통 변동금리. 뭐라 그러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코픽스인가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요. 3개월 동안 변동금리라는데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문자로 물류자를 알려주니까 변동금리가 보통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아요. 금리가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참고로 최근에 작년에 그 대출이나 이런 거 마이너스 통장 뭐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러니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막 줄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억 대출 잘안 해줘요. 그 제가 아는 지인도 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신청을 했어요. 카카오뱅크 보통 신청하면은 하루 정도나 빠르면 하루 정도나 뭐 하루 안에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출 금리를 5천 정도 되는데 대출이 2,5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다른 사람은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아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주거래행 하나은행에 알아봤더니 하나은행에서 한 2천에서 2,500 정도 된다고 어플에서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2,000 정도인가 2,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 틀려요. 이게 대출이.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거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거래 은행이라서 꼭싼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거래는 주거래 은행 SG제일은행인데 대출이 별로 안 좋아요. 대출은 별로 안 좋고 대신 외환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외환을 굉장히 싸게 90% 할인을 받아서 하는데 요즘 또 지점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은 90% 되니까 온라인에서, 네, 뭐 별개 얘기네요. 네,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 카뱅에서 아까 전에 대출을 누르면 이메뉴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지금 최저 3.19%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2% 초반대, 중반대까지 나왔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지금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일에 만 원이다, 1억 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 5분 뭐 굉장히 빨리 나와요. 하여튼요. 네. 별 당연히 직업이 있으셔야 되고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소득 없는데 직업 없는데 대출이 된다? 안 됩니다. 요즘 그렇게는요. 직장이라면 최대 1억까지.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아까 봤던 내용이고
대출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뭐 대출 업자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대출이 뭔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 마시고, 네. 능력이 되는 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공모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뭐, 무슨 공영방송인가요? 건강방송 같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공모주 있으니까 또 새로운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